색깔이 너무 다른데?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한번 드셔보시죠. 두 가지 방법이 일단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죠.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네. 잘못 먹은 것 같은데? 뭐가 좋은지? 일단 추천해서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근데 누가 봐도 마음에 든다.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들고요. 이것도 먹어도 돼요? 예, 다 둘 다 일단 드시고. 맛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중에서 좀 더 마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커피가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죠. 뭐지? 나 이쪽이 훨씬 좋은데? 어, 산미가 확실히 이쪽이 나는데? 이쪽 맛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아마 얘기해주세요. 되게 드시는 차이가 날 거예요. 다르긴 다른가요? 네네. 얘는 탄 텃맛. 얘는 신맛. 신맛이 나고. 그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이거는 탄맛 나면서 우리가 평소 때 아무 때나 커피숍에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얘가 맛있네. 얘가. 이거 차온 거네.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네. 이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이쪽이요. 그쪽으로 계시죠? 네네. 한번 맛만 보시겠어요? 요거만 좀. 네. 요거는 과일향이 많이 나고 요거는 좀 더 바디감 있는 무거운 느낌. 입에 맛있는 건 어느 쪽이 좀 더 맛있어요? 저는 원래 약간 산미 있고 과일향 나는 거 좋아해서 이쪽이 더 맛있어요. 그러면 잠깐 어떻게 뜯어요? 간단한 얘기만 좀.
일단 밝고 탁함의 차이가 이거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먹어도 밝고 탁하다가 딱 구분이 될 정도고 산미나 이런 면에서 향미적으로 얘가 나은 것 같고 색깔은 있는데 산미가 좀 그렇게 막 살아있는 커피는 아닌 것 같아. 대신 바디는 조금 바디는 조금 좋은 편인 것 같아. 바디는 센 것 같아. 바디는 좀 센 것 같아. 따뜻하게 먹었으면 되게 바디가 괜찮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잘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복숭아? 오렌지 복숭아 이런 느낌?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그거야. 스타벅스 그냥 포스터 브랜드 이거 이건 그냥 티야. 아씨, 티 너무 많이 난다, 근데 나죠? 사실 대충 느낌 오더라고. 이거는 알겠다.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들고요. 그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먹고 나서 조금 오래된 냄새랑 좀 탄향, 약간 좀 그을은 향. 우리가 음식을 해도 살짝 그을은 향이랑 약간 좀 탄향이랑 좀 태운 불향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일반인의 관점으로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살짝 커피가 불맛이 많이 난다라고 느껴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소한 너트 계열, 너트 맛? 그런 맛들이 좀 고소하게, 편안하게 다가오는 마일드한 커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생각나는 커피는, 이게 강렬하긴 한데, 이게 조금 더 먹기 편안하고, 내가 한 번 더 먹고 싶은 커피는 이 커피로 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쪽이 스타벅스고, 이쪽이 이제. 이거는 근데 일단 너무 강배전 같은 맛이 나가지고 이제 좀 바디도 있고 좀 그런데 제가 강배전 자체를 좀 안 좋아해요. 이건 지금 약간 고무 맛 같은 게 좀 나는 것 같고 이건 산미가 매우 훌륭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커피에서 복합적이고 다채로운 향이 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인데 지금 이쪽 커피에서 전체적으로 약간 좀 프루티한 느낌이나 뭐 다채로운 그런 느낌이 조금 나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도 워낙 뚜렷한 느낌이 강해서 그거에 비해서 이쪽 커피는 그냥 기존에 따뜻해서 마셔볼 수 있는 그냥 무난한 커피? 네, 이렇게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이쪽 커피가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쪽이 약간 프랜차이즈 커피 맞나요? 좀 다크해. 약간 아 이거 그거 찍는 스타벅스 맛인데 스타벅스요? 와 대박이다. 카페 사장님들보다 훨씬 스타벅스네 이거. 이게 아 근데 스타벅스라고 느낀 게 뭐냐면 그 끝에 약간 나는 나무 뿌리 같은 맛 있잖아요. 그게 딱 스타벅스 특유의 그 맛이야. 이거 진짜 다른 사람들 완전 블라인드인데 오히려 더 잘 맞추네. 얘는 좀 주스한 맛이 강하고 알바 4년 동안 하면서 터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그거가 딱 오기 전에 그 나무뿌리 그 맛이 나가지고 아쉽네. 너무 쉽네. 이게 이쪽이 그거 스타벅스 커피고요. 아, 스타벅스 거를 저희가 원조를 그냥 퍼스트 브랜드인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하고 이러면 저희 매장이 있던 마음거나 근데 커피 맛이 너무 차이 나갖고 대박 날겠는데 어느 커피 숍에다 가는 것까지 못 맞추겠는데 일반 커피점에서 먹는 그 맛이 확 나고 얘는 우리가 그냥 뭐 시내 좀 괜찮은 커피숍에 가서 뭐 주세요 제가 마시는 그런 맛인 거죠. 일단 이거 두 개는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시죠? 완전 틀려요. 약간 어떻게 느껴지세요? 얘는 처음에는
약간의 어떤 과일 향도 좀 나는 것 같고, 근데 뒤쪽으로 가면 약간 이게 젤을 먹어서 그런지 느낌이 처음에 돌았던 과일 향이 뒤에 가니까 약간 뭐랄까 약간 탄산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 느낌이 있었고, 얘는 너무 탄맛이 많이 나서 네네, 제가 좋아하는 맛이 아니라서 얘는 들어오자마자 좀 거부감이 드네요. 아, 그래요? 스타벅스 커피가 그냥 에티오피아 아우파라. 네네, 과일 향은 굉장히 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확실하겠어, 이거는 뭐. 감사합니다. 네. 딱 끝났습니다. 네네. 네.